여러분,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제가 다음 8일 말에 에스더쇼 잘 준비할게요. 다음부터는 어두방장은 안 떨고 좀 천천히 조용히 하도록 할게요. 컷! 아우, 진짜. 방송 대박이야. 너무너무 잘했어, 아무튼. 야, 어머, 진짜 수고했다, 에스더. 혹시 오늘 웬일이에요? 아, 에스더, 정말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당신 좋아하는 단팥빵하고 또 저지방 우유 좀 드세요. 갑자기 혜우 씨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옛날 그때 생각나네. 그때 나 나름 인기 좋았는데. 아니, 아니, 무슨 근데 의대생이 넌돈밥 얘기를 못하잖아, 밥. 해. 너 쟤랑 결혼하면 밥을 왜 해? 새끼 굶어야 돼, 새끼 다. 아, 왜 해버리는 아무 말도 없어? 야, 아이보리지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얘들아, 나는 좀 일단 조용히 세계에서 해. 여기 지금 제가 좀 떠들어가겠어. 너희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왜? 아, 나 좋다는 애들 너무 많아서 너 결론을 지어야겠어. 어떻게? 나 너희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결혼할 거야. 왜? 난 너희들 나름대로 다 매력을 느끼거든. 근데 이 결혼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단하다니까 결혼은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게 결혼의 기본이기 때문에 맛있는 걸 해주는 남자가 제일 좋은 남자야. 힘 좋은 남자가 최고야. 교감하는 남자가 최고인 거지. 힘들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할게. 나 아직 이 중요한 순간을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너희한테 100일의 시간을 줄게. 이병아, 넌내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니? 밥 먹는 거. 태호야. 공부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한참 힘들 때잖아. 태호야, 나 공부 잘하거든. 미간이 뭔거 아니야? 미간 뭔 거야? 안 됐어? 그러고 보니까 좀 높다. 너 몰라? 눈 감는 사이가 뭐 하이퍼텔로리즘이 인상도 좋잖아. 예를 들면 사슴. 태연아,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니?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나는 항상 네 편이야. 아, 난 너무 결정하기 어렵다. 오케이, 그러면 너희 지금 엄청 바쁘잖아. 지금 본사위니까. 일단 너희들한테 내가 100일의 시간을 줄게. 나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내 부정이거든, 부정? 네가 본게 어딨다고. 아니, 이렇게 바짝 말랐는데 무슨 부정이 있다는 거야, 지금? 아니, 부정은 무슨 부정이 있어? 시간을 줘. 아니, 또 조심해야 돼. 이렇게 왜? 스킨십 좋아하는 남자가 여러 여자를 좋아하거든. 그래, 이쁘니까 방금 나 만졌지. 아니, 부정이 넘나도 생각을 했지. 내가 뭘 만져, 만지기를. 그래, 내 부정은 손이 아니라 얼굴이라고. 얼굴? 그러면 얼굴을 만져야지. 오케이. 자, 너희 중에서 내 부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빼서 나를 매일매일 이쁘게 해준 그런 친구에게 나 시집갈 거야. 오케이. 100일 동안 쉽지가 않을 건데. 아, 우리는 쉽지 않을 건데 한 자세를 다 해보지. 정말? 알았어. 오케이. 나 100으로 해보자. 그래. 아, 가자 우리. 에스더. 어머, 장덕, 오랜만이네. 이거 뭐니? 예, 에스더가 그 불만을 가진 그 얼굴을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야. 내가 네 얼굴에 불만을 가졌다고? 아니, 아니, 반대. 본인 얼굴에 불만을 가지고 있잖아, 지금. 왜? 너 갑자기 얼굴에 부종이 많다고 막 그랬잖아, 그지? 내가 부종이 많은 건 많은데.
근데 그 부종이 원인이 아니고 총체적 난국인 같아. 그래서 견적이 이 정도 나왔어. 너 뜬금없이 와가지고 근데 너 지금 나한테 대시하는 거니 아니면 뭐 하는 거니? 어? 장도가 너 잠깐 여기 좀 앉아봐. 근데 잠깐만 너 나한테 관심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일단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부정 없는 얼굴로 보일까? 내 평생 근데... 컴플렉스가 이 광대뼈하고 그렇지 아네 역시 본인이 제일 잘 알아 역시 줄이서 좀 부정이 있다는 느낌을 줄일 수가 있고 얘도 광대뼈 좀 있는데? 웃으니까 얘는 없어 장도가 얘는 에스더 응? 지금 너는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니까 앞으로 나한테 시집 와서 같이 살면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면 하나하나씩 고쳐가지고 만들도록 그래 해봤어. 근데 장도가 너가 성형외과 들어가려면 학점 좋아야 되는데 나 학점 좋아? 걱정하지 말고 일단 와 근데 장도가 아무래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예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좀 못생겨도 있는 그대로 나를 이뻐하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쁘잖아 솔직히 그래 네가 이 모양이 훨씬 더 그래 이쁘고. 만나는 모든 여자 다 이렇게 고쳐서 잘 살아봐 에스도 왔네 태호야 뭐해? 나 이번에 대학 가요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정말? 한번 들어볼래? 이거 무슨 곡이야? 아 메탈이지 역시 남자는 메탈 아니겠어? 태호야 나 통기타 좋아해 통기타 아 통기타 통기타 해줘야지 근데 태호야 넌 까먹었니? 너 얼굴에 부종이 고민이라고 했잖아 기억은 그치? 하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했었어 얼마나? 근데 들리는 소문에 기숙사에서 인스턴트 무지하게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 저녁에 라면 먹자면 그게 여자친구네 너 여자 기숙사 엿보는 거니? 아니야 저녁에 컵라면 많이 먹으면 아침에 얼굴 붓는 거 당연하거든 국물은 좀 참아줬으면 좋겠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빈혈 때문에도 얼굴이 많이 붓는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정말? 그럼 그 생리 때문에 빈혈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유효 혈장이 부족해져서 부종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빈혈이 있는지도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내부 장기에 병이 있을 때도 부종이 생겨 대표적으로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간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콩팥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대 난 정말 너의 그런 학문에 대한 열정 엄청 마음에 들거든 그렇지 게다가 대학가에 나가는 너의 그런 아티스틱한 패션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나는 너한테 feeling이 없어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노래를 준비한 것도 있는데 안 듣고 그냥 가면 어떡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다고 아이 이쁜이 애는 이상해 정말 맨날 운동하는 자결상으로 그래 익병아 왔어? 어서 근데 너 왜 나 여기 오라 그랬어? 100일 동안 숙제 냈잖아 부종을 해결해 달라며 너 숙제했어? 했지 기니까 다 갖다 놨잖아 올라와 근데... 여기? 여기 올라오라고? 운동해 그러고 일주일이면 싹 빠져 그럼 너가 지금 100일 동안 나한테 얘기하는 거라고는 고정식 자전거 타라는 거야? 아니 여기서 일단 고정식 타고 일요일이면 내가 또 산에 데려가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좀 더 다른 거거든 다른 게 뭔데? 어? 뭔가 근본적인 내가 덜 힘들게 하는 그런 거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딨다고 덜 힘들게 하면서 부종이 왜 빠지냐? 나보고 지금 100일 동안 공부한 거라는 게 그 너랑 산에 가고 운동하고 너 내가 산 타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몰라? 아, 힘들 때쯤 되면 내가 없고 간다니까 일단 가보자니까 아, 너 진짜 무도 없다 나 무도? 정말 나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너희 네 명 중에서 내가 제일 낫지 진짜 너가 제일 잘생겼잖아 그건 맞지 비주얼이잖아 너 기럭지도 좋고 그럼 밥도 잘하지 빨래도 해줄 거지 청소도 다 해줄 그래서 거. 내가 남편으로는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인물 좋지 밥 해주지 청소 빨래 한다 그래서 내가 거의 넘어갔는데 근데? 넌 정서가 모자라 야 사는데 정서가 무슨 소용이 있냐 분위기 좋은 남자들 만날 텐데 100일만 만나봐 고생 지지리 할 거다 그러면 다시 와 기다려줄게 해거라 뭐해? 기다리고 있지 누구?
앉아. 어머, 해골이 너가 말도 하네? 그럼. 지난번에 보니까 너 한마디도 안 하던데. 장덕이는 돈도 잘 벌고 익병이는 기운도 세고 태호는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나는 별로 내세울 게 없잖아. 그랬구나. 근데 매일 저기 있던 바나나 우유가 없더라? 근데 거기 너 갖고 있네. 그거 너가 매일 기숙사 앞에 둔 거 맞지? 맞아. 근데 오늘 100일째인데 왜 안 뒀어? 오늘은 일부러 갖다 놓지 않았어요. 왜? 내가 너한테 관심 없을 것 같아서? 99일째까지 매일 갖다 놨으니까. 나도 알아. 내 정성은 다 보여준 거고요. 지금이라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담 없이 편하게 결정해, 에스터. 그런 거였구나. 난 몰랐어. 근데 해골아, 사실은 너 그때 제 가점에서 너가 아무 말 안 했었잖아, 그치? 사실 나는 그때 너한테 별로 관심 없었다? 사실 별로 내 눈에 띄지는 않았어. 근데 너가 매일 아침 바나나 우유를 내 기숙사 방 앞에 갖다 놓는데 열흘 지나고 20일 지나고 하니까 좀 좋았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없으니까 좀 섭섭하더라? 그러면 마저 하나 남았는데 받아줄 거야? 나는 잘 몰랐는데 나는 목소리가 좋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너 눈빛이 제일 진실돼 보여. 큰 확신은 없지만 너랑 결혼할래. 진짜? 너무 고마워, 에스터. 내가 영원히 사랑할게. 요거 드릴게요, 맞아. 근데 해거라, 부종 빠지는 건 바나나 우유가 아니고 바나나와 저지방 우유. 오케이? 그렇구나. 근데 해거라, 나랑 결혼하자. 정말? 아, 에스터 오늘 정말 너무 수고했어요. 정말 오늘 이것이 너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날 칭찬해요? 짜잔! 당신이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해골 씨, 의학은 정확한 게 중요하잖아요. 부종에 좋은 건요, 이 바나나 맛이 들어간 바나나 우유가 아니라 진짜 바나나하고요, 저지방 우유라고요. 해골 씨 아직도 헷갈려요? 바나나 그리고 우유 이거구나. 이왕이면 나 이제 50 넘었으니까 바나나와 저지방 우유. 나 콜레스테롤도 높잖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부종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셨을 것 같아서요. 비욘디 보시면 부종 메디텔편 보시면요. 거기서 홍해골 씨가 얘기하는 거는 순 엉터리는 아니지만 별로 정확하지 않고요. 제가 부종 빼는 정확한 5가지 방법 꼭 봐주세요. 어디 보시면 되냐고요? 여기 봐주세요.